I'm sniper 따단 조준 완료 발사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다음 시즌에 이 몽키키드 일행이 우주로 떠나는지 이번 신제품 중에 우주와 관련된 제품 두 개가 출시되었죠. 요거는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싹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바로 짜잔! 몽키키드 우주 에디션입니다. 요거는 항아의 케이크 공장, 큰 거는 몽키키드 은하계 탐험이에요. 와 이거는 근데 디자인이 진짜 몽키키드스럽다. 3, 2, 1 몽키키드 시즌3에서 MK1행이 우주로 떠나면서 탑승하게 되는 거대한 로켓입니다. 오 이렇게 귀여운 탐사선까지 들어있고 특히 우주복을 입은 MK1행이 눈에 띄네요. 드디어 우주로 출발! 과연 우주로 떠나는 MK1행들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거 두 개 약간 생긴 게 CT 시리즈 로켓 발사 센터 달 연구 기지랑 정말 비슷하던데 몽키키드 나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두 제품은 저도 실물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몽키키드 우주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80032 항아의 케이크 공장입니다. 가격은 74,900원, 브릭스는 609개, 미니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어요. 박스 아트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항아의 케이크 공장인데 밑에 있는 이 토끼 로봇 너무 귀엽다. 실물도 이렇게 귀여우려나? 뒤를 보시면은 이제 케이크 공장 내부와 기믹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게 픽시가 공장에서 나온 월병을 가지고 튀튀 하는 걸 항아가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미니피규어는 3개로 항아, 달토끼 로봇, 픽시 그리고 고양이 모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미피들이고 특히 스페셜 미피 항아가 들어있어요. 항아부터 보면은 이번 몽키키드 미피 퀄리티가 진짜 좋다. 달의 여신답게 머리에는 초승달 모양의 비녀도 꽂고 있고 투페이스로 이 윙크하는 표정 이거는 완전 심쿵. 옷은 그 우주복 차림에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이런 토끼 모양 디테일들이 진짜 귀엽다. 뒤에도 보시면 앞과 비슷하게 흰색 옷에 금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항아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주 방송국의 BJ 항아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방송하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 아이고 10년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화면과 그걸 조작하는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걸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는 부스터가 나오는 표현도 되어 있네요. 다음은 달토끼 로봇. 와, 이 당근 모양 총보소 너무 깜찍한데? 얼굴은 지금 굉장히 귀엽고 착해 보이지만 화나게 한다면 나 화났다. 기본적으로 얘도 항아처럼 우주복 차림인데 요런 전선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뒤를 보시면 좀 더 로봇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픽시는 삼지창이랑 파이어링을 들고 있는데 창은 원래보다 좀 더 강화된 모습이죠. 근데 우주에 와서도 이 요리사 모자는 계속 쓰고 있네. 뒤에는 하얀 미니 산소통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옷의 디테일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이제 본품을 보시면은 토끼 로봇이랑 케이크 공장 사이즈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양손에 꽉 차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테마의 몽키키드스러움을 녹여낸 제품으로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 컬러의 조합이 상당히 좋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귀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오, 이 토끼 로봇 어깨에다가 올리고 다니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요러고 딱 밖에 나가면은 올리지 말걸. 케이크 공장부터 보시면 한쪽에는 이 당근 모양의 로켓이 달려있고 열어보면은 따라라라라 안에 월병이 들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지구로 로켓 배송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리얼 찐 로켓 배송이네.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당근 모양의 안테나랑 옆쪽에는 큰 원반 모양의 등이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그 항아의 라이브 방송하는 장치를 올려둘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아 BJ 항아의 쇼쇼쇼.
밑에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월병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브릭이 들어가서 월병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이 디테일 보소. 밑에 상자로 딱 떨어지면서 자동 포장까지 돼가지고 로켓 배송. 갑자기 배고프네. 다음으로 토끼 로봇을 보시면 아 진짜 디자인 너무 귀엽다. 커다란 귀는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까딱까딱 할 수 있고 안에 리얼 토끼 들어있는 거 실화냐? 빼서 보면은 진짜 토끼 두 마리예요. 아, 탈출용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대신에 항아를 탑승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오 이런 거 좋지. 양쪽에는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스터드 슈터가 나가는 굉장히 짧은 팔이 달려 있고요. 아, 몸체가 이거 굉장히 뭐랄까 약간 알약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진짜 토끼처럼 팔보다 다리가 훨씬 두껍고 크죠? 다리를 보시면 기계 디테일도 보이고 뒤에 부스터도 달려있고 가동은 앞뒤로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글씨라든지 심볼 같은 게 보이는데 아니 당근 모양 배터리 너무 깜찍하다. 뒤에 꼬리도 조그맣게 달려있고 아 진짜 뒷모습 진짜 미쳤다. 이 탐스러운 엉덩이를 딱 잡고 분리해주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그 스터드 슈터에 미사일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사용된 곳을 보시면 케이크 공장의 기계 디테일을 표현해준 이런 부분들, 월병 상자와 로고에 사용된 이 그림들, BJ 항아의 모니터 화면과 컨트롤러, 토끼 로봇 뒤쪽에 글자와 그림들이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은 80035 은하계 탐험입니다. 가격은 139,900원, 릭스는 1356개, 미니피규어는 7개가 들어있네요. 박스 아트를 보시면 이 보통의 로켓 제품처럼 발사대가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고 아 이 빨간색, 녹색, 옥색 요런 컬러는 로켓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컬러죠. 뒤를 보시면은 이 로켓을 이렇게 딱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오 이게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그리고 로켓 공간 내부와 기믹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니피규어는 7개로 멍키키드, 메이, 샌디, 탕, 로봇 모, 럼블, 세비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모까지 로봇으로 나오고 진짜 제대로 우주 버전 몽키키드네요. 이번에 처음 나온 우주복 코스튬인데 아까 픽시까지 합쳐서 전부 똑같은 의상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귀엽게 근두운이 날아가는 심볼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각자 무기를 보면 MK는 여의봉, 메이는 청룡검, 픽시는 총, 탕은 국수랑 젓가락. 아니 얘는 우주까지 국수랑 젓가락이네. 샌디를 제외한 MK일행은 두 페이스로 앞에는 이런 기본 표정들과 뒤에는 이야 세상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이죠. 메인은 스카우터 낀 얼굴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만 로봇 모가 들어있는데 와 진짜 이 고양이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나온다. 약간 로봇보다는 스켈레톤 버전 같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네요. 다음으로 악당 원숭이들 세비지와 럼블인데 아니 악당들 무장이 더 좋아. 미피는 둘 다 똑같이 생겼고 이 착용한 무장만 다릅니다. 특히 럼블이 착용한 이 제트팩 진짜 멋을 좀 아는 친구인데 뒤에 이 구름 모양의 부스터는 몽키키드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브릭이죠. 이제 본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로켓 한 대랑 로켓 발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크기 진짜 크긴 크다. 높이가 41cm로 이거 잠깐만 생긴 게 약간 이거 칼인데 칼? 여기 손잡이만 있으면은 완전 이 롱소드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검으로 사용. 먼저 로켓 발사대는 시트 시리즈 우주 제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 사다리가 쭉 높게 세워져 있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로켓을 정비하자 수리하자. 가운데에는 연료 탱크와 헬멧들이 걸려 있는데 아까 MK1행들의 우주복이랑 이게 세트 아이템이에요. MK한테 착용해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쓰니까 진짜 우주복 느낌 난다. 특히 헬멧 뒤에 이런 컬러 배색 때문에 더 세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쪽에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큰 안테나랑 밑에는 레이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로켓 옆에다가 딱 두고 미니피규어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진열해 놓는 용도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자세히 보니까 긴 여의봉에다가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날개 붙이고, 아니 이거 여의봉 로켓이었네. 자, 다음은 몽키키드 최초의 우주선으로 기존의 드론콥터, 비밀본부 같은 대형 탈 것들을 이어가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몽키키드 특유의 디자인이 정말 진하게 나타나 있죠. 앞쪽부터 보면은 금색 브릭이 V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요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내 스타일이야. 탑승석은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이렇게 탈착식으로 앞부터 보면은 조종석 내부 구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엄청 화려하다. 아, 여기다가는 MK를 탑승해주고 이제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해치가 분리가 되는데 빼보면은 상당히 깁니다. 특히 여기 쪽에 보시면은 손오공 긴과 무늬도 들어가 있죠. 이제 내부를 보면은 뜨르르르르 천장에 이거는 제트팩으로 아까 우주복 세트에다가 이것까지 뒤에 매주면은 완벽해. 이거지. 이거 한 3개 정도 더 들어있으면 좋겠다. 안에는 이제 4명이 탈 수 있는 공간과 디스플레이 버튼, 무전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앞쪽 조종석까지 하면은 딱 MK 일행 5명 모두 탑승이 가능하겠죠. 옆쪽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빨간 게 클리어 브릭이라 내부가 살짝 비쳐서 보이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딱 잡고 분리한 다음에 내부를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원통 같은 게 두 개 보이는데 돌려주시면 뚜롱 이렇게 안에 창고 같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 달 탐사 차량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 바퀴도 엄청 잘 굴러가고 요거 소리가 좋더라고요. 레고 따단 ASMR. 밑에는 파이어링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로켓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 안에 이제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뭐 무기라든지 잡템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창고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 뒤에는 역시 이 구름 모양. 진짜 이 구름 디테일은 몽키키드라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양쪽에는 이 부스터랑 날개가 달려있는데 앞쪽 부스터에 스프링 슈터가 달려있어서 뚠뚠 뚜두둔 뚠뚠 뚜두둔 뚜두두두 I'm sniper 따단 조준 완료 발사! 이거지. 한 방 더 발사! 스나이퍼 샷! 오케이. 미션 클리어. 원래 얘만 맞추려고. 맨 아래에는 금색 브릭과 주황색 클리어 브릭으로 이렇게 부스터 표현을 해주었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는데 특히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전부 평면이어서 로켓을 세워놓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쪽이 뚫려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무기를 달고 다닐 수가 있죠. 이런 섬세함까지. 스티커가 사용된 곳을 보시면 발사대 연료통의 이 그림, 로켓 겉에 이런 기계 디테일들은 전부 스티커입니다. 로켓 내부의 디스플레이나 버튼 이런 것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스티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티커 노가다가 좀 있다는 거. 오늘은 몽키키드 우주 테마 레고 두 개를 전부 살펴봤는데요. 이거 두 개가 있어야 우주복을 입은 MK 일행들을 모두 얻을 수 있고 함께 진열해 놓으면 훨씬 더 이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 로켓을 무기로 들고 다니는 것도.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슉! 따바!